올해 뉴욕시 관광객 수가 최소 30만 명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KBTV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관광 마케팅사인 NICN 컴퍼니가 올해 뉴욕시의 관광객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NICN 컴퍼니는 지난 20일 뉴욕시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단속 강화 행정 명령에 따른 여파로 올해는 전보다 최소 30만 명의 관광객들이 덜 방문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상이 맞는다면 뉴욕시는 7년 만에 처음으로 관광객 수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NICN 컴퍼니는 또 올해 뉴욕시 정부의 관광 수입이 14억 달러에서 6억 달러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뉴욕주 시정부의 세금 손실이 1억 2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이민 정책은 뉴욕뿐 아니라 다른 주요 도시에서도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으로 미국 내에서 관광으로 소비하는 액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주요 도시들의 관광 트렌드를 전망하는 투어리즘 이코노믹스는 미국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 수가 앞으로 2018년까지 63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